차량 기술사 김창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제동장치, 즉 브레이크 액을 관리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액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엔진 오일이나 자동 변속기 오일은 관리를 잘 하는데 카센터에서 꼭 권유를 해야만이 이제 브레이크 오일을 정갈하는 사례들이 종종 많기 때문에, 또 요즘에 ABS 모듈레이터라는 이런 부품들이, 또 휠 실린더 캘리퍼라는 이런 부품들이 내부 부식에 의해서 고장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브레이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액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브레이크 오일의 특징적 요소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가 땅속에서 나는 광유는 엔진 오일이나 변속기 오일이나 파워 스티어링 오일 같은 이런 것이 이제 땅속에서 나는 광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부 부식이라는 게 그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브레이크 액은 알코올과 피마자 기름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적 그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물과 아주 친화력이 좋습니다. 자, 실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동 변속기 오일입니다. 자동 변속기 오일은 물에다 이렇게 부어보면 물과 전혀 섞이질 않죠. 예, 동동 뜨게 됩니다. 자, 이것은 브레이크 액입니다. 자, 브레이크 액을 물에다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브레이크 오일은 물과 아주 친화력이 좋아서 이렇게 완전히 섞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 액은 눈으로 봤을 때 아, 막다 또는 꾸정꾸정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판단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택시 또는 영업용 택시가 오히려 브레이크 ABS 모듈레이터가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행량이 적은 자가용 차량들이 ABS 모듈레이터가 내부 부식에 의해서 고장이 더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ABS 모듈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장착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수명이 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본다면, 자, 이 차를 한번 보실까요? ABS 모듈레이터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장착되어 있는데 이 바로 옆에가 바로 배기 다기관이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의 열이 여기를 엔진의 열이 많이 났을 때는 이게 좀 약간 과열됐다가 또 자동차를 오래 주차해 놓으면 식었다가 엔진의 열에 의해서 이 열이 과열됐다 식었다를 반복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내부 결로 현상이 유발되고요. 또 그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마찰에 의해서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를 이렇게 꽉 잡았다가 놨다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열 에너지가 휠 실린더의 캘리퍼를 과열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운행을 했다 또는 오래 세워놨다 하면 그 과정에서 열이 식었다 또는 열이 났다를 반복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된 열 에너지가 열이 식었다 과열됐다를 반복할 때 내부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 바로 베이퍼로 현상과 함께 혹시나 또 결로 현상에 의해서 수분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분이 한 곳에 오래 정체되어 있으면 그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가 부식이 촉진되고 부식되면 고장으로 바로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단기를 가지고 브레이크 에그 그 수분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브레이크 오일을 뚜껑을 열고요. 그 다음에 여과기를 빼낸 다음에 수분 측정기를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자, 담갔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램프를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OK라는 녹색 불이 들어와 있죠. 만약에 녹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정상입니다. 자, 이 자동차는 아주 오래된 세피아 자동차입니다. 자, 이 자동차 브레이크의 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수분이 다량으로 지금 검출된 상태고, 붉은색 불과 노란색 불이 들어온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소리가 나죠? 이런 상태는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이거는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써버리면 ABS 모듈이랄지 또는 브레이크 계통의 고장이 유발되니까 정리하자면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브레이크 오일이 깨끗하다고 해서 또 내 차가 새 차라고 해서 믿지 말고 브레이크 에그 상태를 점검해서 짧게는 3만 킬로에서 길게는 5만 킬로 사이에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